아프리카의 황폐한 땅 사하라 사막이 풍요롭고 비옥한 대지로 변신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캄보디아 오지 마을의 농토. 거의 경계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개간 작업을 벌이자 농로와 수로가 깔끔하게 정비됐습니다. 전쟁 직후 절대 빈곤 국가로 여겨졌던 나라 대한민국.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고속 발전을 이루며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을 깨웠던 새마을 운동이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섯으로 새 인생을 찾은 산간마을의 부부,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한 사막 위의 유목민.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 16년간의 여정에 동참해봅니다.